우리는 어쩌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되어버린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역습, 공포는 그래서 더 극대화된다. 우리는 우선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미세먼지 하나하나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만난 PVS. 인체에 무해한 레이저를 쏴 사람 머리카락 20에서 30분의 1 크기 초미세먼지를 보여줄 특수 장비다. 초록을 반짝이며 드러난 초미세먼지. 눈에 보였다. 레이저와 충돌해 흩어지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초미세먼지.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특수 카메라인 초고감도 카메라는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들까지 촬영할 수 있다. 영상 속 하얗게 부유하는 이 모든 것이 먼지다. 그 실체가 저희가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는데 아마 실체가 드러나면 더 무시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세먼지와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인가. 오늘 그 미세먼지의 가면을 벗긴다. 이것은 어쩌면 몹시 불편한 이야기다.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도 미세먼지다. PVS에 레이저를 쏘았다. 그러자 담배 연기가 옆 사람에게 흡입되는 장면이 또렷이 보였다. 우리는 일상의 장소 곳곳에 PVS 레이저를 쏴볼 작정이다. 꽤나 청명했던 도시를 하루 만에 회색빛으로 뒤덮어버린, 그래서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16일 하루 이용객만 2만여 명에 달한다는 서울 종로 3가 지하철역으로 갔다. 지하철은 과연 사람만 싣고 달리는 것일까?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었던 미세먼지. 우리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PVS 레이저를 쏴보기로 했다. 그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60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이다. 이제 눈으로 볼 차례다. PVS 레이저를 쏘았다. 출입문이 열리자 반짝이는 작은 먼지들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부유했다.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도 담아내는 초고감도 카메라. 먼지만 하얗게 보인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보다 더 작은 먼지 입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휘감고 있다. 그야말로 먼지 구덩이. 그런데 측정기상 초미세먼지 농도 60마이크로그램이 이 정도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지하 터널을 지날 때 전동차 안 미세먼지 농도는 2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가 열릴 땐 순간적으로 25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60마이크로그램이 이 정도니 250이었던 날은 상상에 맡긴다. 지하철 미세먼지에는 금속 분진이 포함돼 있어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에 따라 각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해 성분이 다르다. 우리는 특수 필터를 삽입한 마스크를 끼고 서울 수색역 및 굴다리에 1시간가량 서 있어봤다. 꽉 막힌 300여 미터의 굴다리 속. 초미세먼지에서는 어떤 유해 성분이 검출될까? 터널에서는 좀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좀 중금속을 많이 포함한 미세먼지들도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굴다리 초미세먼지 속에서는 납과 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남았다. 아침 뉴스마다 뭐
심하니까 나가지 마시오. 어떻게 안 나가고 살아. 차라리 그러면 일기예보를 해주지를 말든가. 그냥 모르고 막 다니면은 차라리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진열장은 닦아도 닦아도 그때뿐이다. 손님은 뜸하고 먼지만 쌓인다. 아유, 문 닫아야 되겠네. 안 되겠네. 너무 심했죠. 어제 같은 경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막 눈 뜰 수도 없었어요. 어제 진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어머니. 이거 어제 데려온 거거든요. 어제. 상인들 생계에 직격탄이 된 미세먼지, 속수무책이다. 오늘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 왜 오래간만이야? 그러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왔어 이래. 그러면 웃어 죽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뭐 그거 다 먹고 뭐 우리는 어떻게.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작은 먼지다. 고운 모래 한 톨의 크기가 보통 90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입자 한 개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모래의 9분의 1 크기.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모래의 36분의 1 크기다. 흔히 초미세먼지라고 부르지만 PM2.5가 정확한 명칭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크기의 먼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방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바로 초미세먼지, 즉 PM2.5. 너무 작아 몸속 어디에든 침투, 활기. 그래서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워낙 작아서 그 자체가 혈액으로도 들어갑니다. 그 말은 먼지 자체가 우리 온몸에 퍼질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그만큼 염증이라든지 또 독성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숨쉬는 동안 사실상 누구도 초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번엔 퇴근길 교차로에 나가봤다. 버스 정류장에서 PVS를 작동해봤다. 버스가 도착하자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활개친다. 오늘 밤도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새 이 먼지를 마셨는지도 모른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시내를 10km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근데 오늘 좀 뿌연 게 날씨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니 뭐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을 봐도 그냥 뿌옇잖아요. 어제는 좀 맑았는데 오늘은 많이 뿌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그나마 조금의 마음의 위안. 네. 미세먼지 때문에 행사가 취소라도 됐다면 오히려 섭섭했을 법한 마라톤 애호가들. 8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108마이크로그램이었다. 한국 환경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나쁨에 해당되지만 WHO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상황이었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WHO보다 2배 완화된 기준이다. 아직까지는 WHO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죠. 그것은 국가의 수준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보다 더 건강한 법은 없잖아요. 두 시간 반을 달려온 사람들. 날씨가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비만 안 오면 돼요. 아, 동네 대기죠. 여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나쁨. 지금 나쁨이죠. 아, 예. 나쁨으로 나오네요. 네. 아니 뭐
서울 사람들 조금이라도 공기 좋게 마시려고 봉사했다 치죠 뭐. 자, 그런 먹어뒀어. 다 먹어뒀어. 이런 공기 속에 10km를 뛴다는 것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호흡량이 빨라지면은 보통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 더 많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가 내 몸속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단기간 동안에. 어른보다 아이들은 분당 호흡수가 빠르다. 먼지 흡입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로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다. 8개월째 학교 건물 공사 중이라고 했다.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공사는 1년 걸립니다.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에 아이들은 학교를 안 나와요? 육수소가 나요. 아, 여기서? 그 조립식 전시장에 1동, 2동, 9번 양쪽에 있어요. 공사 현장 한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초등학생들. 도로에 인접한, 게다가 수개월째 공사 중인 초등학교. 이곳의 대기질은 어떤지 궁금했다. 비교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기질이 나아 보이는 다른 한 초등학교의 대기질도 측정해보기로 했다. 양쪽 학교의 대기질 차이는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그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수농도. 수농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먼지들, 즉 초미세먼지들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수농도가 높다는 것은 작은 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은 이 비표면적이 크고 이제 반응성이나 독성도 상당히 높게 알려져 있고요. 또 폐 깊숙이 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입자들이 훨씬 더 그 인체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빠도 그쵸? 28... 지난 겨울과 올봄을 힘겹게 넘겨왔을 임신부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비 엄마들에게 미세먼지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고 이제 외출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조차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꼭 해야 된다면 가까운 거리도 마스크 끼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기 가진 상태에서 임산부들이 번거로운데 아기 낳고도 더 문제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태아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외부 물질이나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다. 태아의 성장과 미세먼지 관련 천여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태아 머리둘레가 0.16cm, 대퇴 길이는 0.06cm가 감소했다는 것.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특히 뇌나 신장이 저해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신경인지 발달 검사를 통해서 아주 초기에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물고기는 제브라피쉬다. 유전체 구조가 인간과 90% 일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브라피쉬 배아. PM2.5, 즉 초미세먼지를 배아에 투여한 뒤 성체가 될 때까지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48시간 경과 후 먼지를 투여하지 않은 배아의 모습이다. 척추가 뻗기 시작했다. 초미세먼지를 투여한 배아들은 척추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쪽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초미세먼지를 투여한 배아들의 성장은 확연히 더디다. 96시간 경과했다. 왼쪽에 헤엄치기 시작한 제브라피쉬들과 달리 초미세먼지 투여구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96시간째에 PM2.5를 처리한 그룹은 움직임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많이 좀 작다는 걸 느낄 수 있죠. 134시간 경과했다. 초미세먼지를 투여한 제브라피쉬군에서 심각한 손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척추가 굽어있기 때문에 또 이 굽은 개체가 보이죠. 그래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발달이 좀 잘못돼서 결국 이렇게 좀 굽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추가 고든 제브라피쉬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투여한 제브라 피쉬 중엔 척추가 굽은 것도 있었다. 미세먼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혹은 뭐 그 어떤 그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발달의 중요한 단백질들을 공격해서 이제 그것들이 분해되고 혹은 변형이 되면 뭐 이런 그 발달 시기 아주 민감한 시기에는 특히 아주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라 불리는 PM2.5. PM2.5는 앞으로 우리를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습격할 것인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실체가 저희가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는데 아마 실체가 드러나면 더 무시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PM2.5는 뇌의 침투에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혈액을 타고 가거나 혹은 코를 통해 직접 뇌로 이동하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 0.44%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미세먼지가 50에서 150으로 10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100명 중에 너댓 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그 다음 날 사망한다는 것. 그 미세먼지가 사망의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이유는 아주 건강한 사람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은 뭐 반 이상이 지금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만성질환이 악화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이제 빨라지는 현상. 우리가 소위 조기 사망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손쉽게 사람에게 침투, 몸속 구석구석 공격하는 초미세먼지. 그런데 먼지를 몰고 다니는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다. 인천과 충남,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전 권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황사는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은 반드시 집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얕은 숨결로도 미세먼지를 깨울 수 있다. 식사를 준비할 때가 미세먼지 발생에 절정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고등어를 구울 때 환경 기준 30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의 습격, 실내 미세먼지 농도 관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최악이에요, 사람도. 그건 뭐 실내에서 애들이 뛰면 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가 동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서는 되게 뭐 한 두세 시간 정도지만 대부분 다 실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입증되면서 부모들의 불안도 커져왔다. TVS로 보면 아이는 밥 한 숟가락, 먼지 한 숟가락 잘도 먹는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급성 노출됐을 경우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쥐를 통해 실험해보기로 했다. 초미세먼지를 투입한 쪽은 일반 쥐와 비교해 즉각적인 반응 차이를 보였다. 이 녀석들이 좀 예민해서 처음에는 이제 코를 막 비비거든요. 우리 사람도 이제 어떤 내부의 물질이 들어오면 콧물 재채기 나는 것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오고 점차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외부 환경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5세 미만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환자를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와 아토피 증상 위험도는 비례해서 증가했다고 한다. 굳이 흡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피부를 통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게 파고든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토피 자체가 피부에 염증 반응으로 일어나는 질환인데 거기에 미세먼지가 닿음으로써 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수업. 자연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대부분 흙먼지나 식물의 꽃가루였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만 말해볼 친구.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기는 매연 자동차 대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린 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와 공사할 때 아무튼 나오는 자재에서 나오는 먼지들 있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소각장, 쓰레기 태운 데서 나오는 연기. 그 속에 섞여져 있는 게 초미세먼지래요. 자연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양은 많지만 온 지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농도는 낮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여서 살면서 그 모인 좁은 데서 이제 연료를 쓰고 막 이러면서 미세먼지들이 대량 발생하고 좁은 데서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느껴본 공기질 중에 아주 최악의 공기질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12살 인생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되게 그렇대요? 맞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보통 이상으로 나쁨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밖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기분은 어떤가요? 완전 짜증나요. 짜증이 슬퍼요. 아주 슬프죠.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을 보면 미세먼지는 아이들에게도 적잖은 공포인 듯하다. 아름이라는 아이가 마스크를 안 끼고 학교를 가서 점점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오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가 적을 때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하늘도 맑지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사람들이 표정도 안 좋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실의 공기질은 어떨까? 수업 중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 좀 쉬었다가 할게요. 예! 아이들이 움직이자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두 배로 뛰어올랐다. 집도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자주 환기시키고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주 환기시키고 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기청정기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미세먼지는 있다고 환기는 시키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좀 답답한 심정이죠. 우리는 환기를 시킬 경우 미세먼지들이 어떻게 외부로 배출되는지 PVS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환기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환기 실험을 한 날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바람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흘러나갔다. 실내에서는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바깥쪽에 미세먼지 높아지지 않고 바람도 불 때 이런 경우에 창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자연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창을 열어두면 바깥쪽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로 더 들어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PVS를 통해 본 보이지 않는 먼지의 세계. 청소를 하는 건지 먼지를 일으키는 건지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먼지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물 뿌리고 닦는 청소법이 유행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분무기로 물을 뿌려봤다. PVS 레이저를 쐈다. 먼지가 물과 결합해 비 내리듯 추락했다. 얌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은 먼지들. 그 후 걸레질을 하는 것이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그 미세먼지가 들어올까 봐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 환기는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도 한다. 이것은 공기청정기로 빨려 들어가는 먼지의 모습이다. 숨쉴 권리에도 빈부격차가 생겨버렸다. 맑고 쾌적한 공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도 근본 원인은 중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너무 방치하니까 또 결국 우리나라 주변국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 전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중국. 우리나라도 있지만 거의 중국이 한 70% 되지 않을까 싶고. 인접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연면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해결되면 우리나라도 해결되는 것일까. 그런데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 미세먼지 관련 한 사이트가 화제다. 네, 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 그거를 보고 있어요. 예. 신뢰성이 가는 편인가요? 예, 완전 가게 되는 게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를 보면 중국 방향은 중국 쪽은 빨개요. 휴대폰에서 널스쿨을 보여주었다. 일주 전이죠. 황사가 엄청 심했을 때는 이 빨간 게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와. 빨간 걸 기준으로 방향, 바람의 방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그날은 진짜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한 전문가에게 미세먼지 관련 여러 사이트들에 대해 물었다. 환경부 공식 사이트부터 지적했다. 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자, 하여튼 이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가 지금 거의 하나도 발생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티즌들이 보고 있는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 거 보면 이런 농도조차도 없어요. 자기네 건 일본 전역에 오염물질 발생 하나도 없는 거로 그려져 있어요, 거기. 그 지적하신 사이트는 일본에서 협회 기상청으로 착각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거든요. 실시간 인공위성이라고들 알고 있는. 네네. 사실 저게 우리나라로 이제 다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저 처음에 기자분들도 다 이거를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픽이지. 뭐 인터넷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냥 본다든지 이러저러한 정말 정보들이 많은데 출처도 서로 다 다르고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보라든지 뭐 또 오해들이 있으면은 정부가 또 나서서 이런 거는 또 사실이 아니다 뭐 또 해소해줄 필요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적극적인 태도가 좀 부족하다. 우리는 널스쿨 사이트 제작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를 만난 곳은 일본 도쿄. 널스쿨 제작자 카메룬 씨다. So what's funny is this image is not dust. Oh, really? No. You can actually see it because it says carbon monoxide right here. No. 취미로 만들어본 사이트가 한국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카메룬 씨. Every now and then we go to like they don't recommend it to be used as like an actual forecast, right? Now that doesn't mean it's completely wrong, and you know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is data is experimental, so you know, it's not meant to be the basis of a professional forecast product, right? 5월 4일 베이징, 그리고 이틀 뒤 서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지어 정부조차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이른바 중국발 프레임 뒤에 숨어 국내발 미세먼지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중국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고 국민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민들이 지금 뭐냐면 미세먼지 때 죽겠다가 난리니까 북경만 1년에 3조 이상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중국은 엄청 좋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20년 후에도 중국 탈행만 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오히려 역정이 될 거야. 그 당시에는 중국 탈행만 하면 우리가 더 높고 이렇게 될 거라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모두 다 편한 것 같아요. 나한테 이익이다. 뭐 사실은 미세먼지가 싫으면 지금은 개인들도 같이 그 실천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좀 덜 타야 되고 소비도 좀 줄여야 되고 에너지 낭도 좀 줄여야 되고 이러거든요. 중국발 프레임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다 해방시켜주죠. 모두한테 행복한 답인 것 같아요. 2060년 대한민국.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 어쩌면 2060년까지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그 미래에 살게 돼버렸다는 사람들.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바람이 두렵다고도 했다. 비닐로 덮어놔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햇빛이나 쬐라고. 아, 햇빛은 쬐야 되는데 먼지 들어갈까 봐. 네. 봄새기가 이렇게. 이거 햇빛 쬐야 이게 안 쪄. 이거 열어놓고서 자꾸 햇빛을 쬐야 하는데. 바람이 실어오는 먼지 때문에 장도 못 담가먹게 생겼다. 한 마을 주민은 우리를 자신의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연탄가루 물로 이렇게 다 이게 연탄가루거든 이게 까만 거는 위는 이제 황사하고 위로 뜨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거 연탄가루는 이게 흙탕물 쳐놓으면은 까만 게 올라와 이렇게 네. 까만 게 올라오잖아 제가 이렇게 나왔죠. 그는 이 먼지가 석탄가루라고 주장했다. 아 우리가 이걸 마시고 사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마시고 사는구나 이게 공기 중에 날라다니다가 떨어진 거야 이게. 네. 그 호흡을 하면 어쨌든 폐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뭐 우리가 뭐 시골 사람들 증명하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나쁜 건 나쁜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이 사는 마을은 세계 최대 규모인 당진 석탄 화력 발전소와 인접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소 야적장에 산처럼 쌓아놓은 석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저 석탄가루가 마을까지 날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마을 곳곳에서 먼지를 채집해 분석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이제 석탄 자체 분말과 석탄 연소를 통해서 나온 석탄 연소 입자, 그다음에 또 다양한 다른 입자까지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더 이제 전혀 다른 색깔과 다른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주위에 좀 석탄 화력 발전소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영향으로 투병 중이라는 마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전부터 걷는 여기서 100m 하면 쉬어. 100m 내려가면 쉬어. 2013년 폐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던 김명각 씨. 김 씨는 비흡연자다. 지금은 폐가 탄력 없이 늘어나는 폐기종까지 앓으며 투병 중이다. 폐기종은 일종의 불치병이다.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폐기종 생기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시고 아마 이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른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김명각 씨의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당진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교로 1위 200여 가구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 11명은 지금도 투병 중이다. 환경부가 조사한 560개 대규모 우유물질 사업장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1등에서 10위를 봤을 때 1위에서 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 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후물질의 총량을 보면은 일단 많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일단 높다라는 것이고요. 2차 생성물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 초미세먼지가 되는데 그 배출량이 11%에 달한다. 우리는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PVS 레이저를 쏴봤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정체불명의 무엇인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문가들은 가스, 전기, 수증기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코앞에 두고 살아온 그가 폐암에 걸린 것이 초미세먼지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증명할 길은 없다. 그러나 초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계의학계의 상식인 것은 분명하다.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발전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주민들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에 또 하나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에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억울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호소할 데도 없고 뭐 이제 거의 다 포기한 상태로 돼 있는데. 겨울이 주민에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주를 시켰던가 아니면 여기다 생명 수단을 정식적으로 해주던가 해야 돼요 이제. 이제 도저히 못 참아요 진짜.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만 겪는 것일까? 충청남도에는 전체 석탄 화력 발전소의 49%가 집중돼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수도권의 최고 28%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워낙 이제 굴뚝이라는 것이 배출원이라는 것이 지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200m 뭐 이상의 고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산이 일단 되는데요. 충남 가까운 곳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로 인해 연간 1,144명이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15년 당시 협의 완료된 걸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 PM2.5가 가중됨으로써 한 1,144명이 연간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NGO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국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필요한 에너지는 석탄이 꼭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취지는 짓되 이런 국가 전체에서 상위 계획에 계획 수립 때 환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석탄 발전소에 약 2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국민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탄화학 발전소에 2조 원 가까이 신설 석탄화학 발전소에만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그것이 국민연금 내부에서 어떠한 뭐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미세먼지와 황사를 핵폭탄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공장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바꾸면 더 미세먼지가 줄어지지 않을까. 아빠 공장에서 조심하세요. 다른 분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석유나 석탄을 적게 사용합니다.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면서 난리치시면서 왜 미세먼지를 만드세요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나타날까다 하면은 환경부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대형 트럭은 진입 금지.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무조건 차량이 부재해야 돼. 차야 서울은.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말에 전체 자동차 수 2천만 대를 돌파했다. 파리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을 때 하루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더니 15세 이하 천식 환자의 입원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다. 행정이나 공공기관은 당연히 긴급 차량 이런 거 빼고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법령이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 이후에 그 법령들을 검토하는 걸 진행하기로. 수도권의 79.9%가 차량 부재 실시에 찬성, 40.9%는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생각보다 시민들은 그래도 뭔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아마 이런.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자동차 올 스톱하고 난방 다 끄고 산업체 딱 스톱하면 깨끗해져요. 정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3일간 그렇게 한번 해보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는 국가적으로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정책 전반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이 에너지 정책의 주축이 된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도 저렴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비율이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비율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높아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 요금이 이제 두 배 이상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여건이 다른데 우리한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거죠. 편안하게 숨 쉴 자유. 돈의 논리에 의해 생명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